아, 이제 좀 쉬셨나요? 이제 에너지가 자꾸 와야 되는데 축축 늘어져서 큰일 났네. 자, 일단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184쪽이요. 거기 보시면 연령별 4인 순위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17년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걸 불러드릴게요. 근데 똑같아요. 총계는 암 1위가, 2위 심장질환, 뇌혈관, 폐렴, 자살 다 똑같고요. 1세, 10대, 20대 다 똑같은데 80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80대가 암이고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이에요, 폐렴. 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수정해 주시면 2017년도께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거 있고, 이것도 아주 수정하는 김에 마저 수정할게요. 뒤에 가시면 이제 만성질환의 종류에서 10대 4인, 이것도 뒤에 가면 있을까요? 180, 저는 186쪽이거든요. 뒤에 체크 포인트 보시면 10대 4인 그래서 요거 있을 거예요. 체크 포인트에 있을 겁니다. 10대 4인 순위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 2017년도입니다. 폐렴, 자살, 당뇨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간질환이 먼저야. 만성하기도가 그 뒤에요. 그러니까 간질환하고 만성하기도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가 운수사고하고 고혈압성 질환 있잖아요. 이것도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고혈압성 질환이 먼저고 운수사고가 뒤쪽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남성에서는 남성.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그 다음이 폐렴이에요. 그리고 자살. 폐렴, 자살 바꾸시고. 그 다음이 당뇨, 간질환이잖아요. 얘네 둘도 바뀌었어요. 간질환이 먼저입니다. 당뇨가 뒤에요. 결국, 다시 불러드릴게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자살, 간질환, 당뇨병. 뒤에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 들어갈게요. 여성. 맨 처음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당뇨병, 그 다음에 고혈압성 질환이에요. 고혈압성 질환. 그리고 알츠하이머, 그 다음이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고혈압성 질환이 두 개가 바뀐 거예요. 자, 앞에가 고혈압성 질환,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자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암 통계, 암 사망률도 2017년 거 가르쳐 드릴게요. 암 사망률, 폐암, 간암, 그 다음이 대장암, 위암. 그러니까 대장암하고 위암이 바뀐 겁니다.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네, 그렇게 보시면 돼. 암 발생률은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그걸로 이렇게 멈춰 있고 사망률만 지금 현재 2017년 것만 다시 수정해 드린 겁니다. 다시 앞으로 오세요. 네, 집단 검진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만성퇴행성 질환은 2차 예방에 힘을 쓸 수밖에 없고 2차 예방의 대표적인 게 집단 검진이거든요. 자, 집단 검진은 선별 검사라고 하지. 그러니까 선별 검사라는 건 뭐냐면 그게 있다 없다를 선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다 낮다, 당이 있다 없다 이걸 선별하는 거고요. 이거를 집단에게 접목한 거를 집단 검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 검진 결국 집단 검진 결과 고혈압이 고혈압으로 딱 진단 내렸다가 아니라 이건 혈압이 높다. 그러면 결국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집단 검진의 조건, 요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질환을 집단 검진으로 하진 않아요. 이런 조건이 맞췄을 때만 집단 검진을 합니다. 그럼 어떤 거냐? 1번. 질병의 발생 및 자연사가 알려진 질병이어야 돼. 자연사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병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있어야 돼. 당연하겠지. 자, 검진 방법은 신뢰도, 타당도, 예측도가 높아야 돼. 예. 그러니까 신뢰도, 타당도, 예측도. 그러면 요게 뭔데요? 좀 이따 배울 거거든요. 좀만 참으시면 돼. 자, 네 번째입니다. 검사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검사 자체가 까탈스러우면 해?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기술 방식, 기술적으로 시행이 쉬워야 돼. 그리고 검사 단가도 싸야 되고, 검사 방법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돼.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자, 조기 발견했어. 그럼 그거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치료 방법이 없다면 평생 공포 속에 떨다가 죽으라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여섯 번째 보시면 선별에 내려는 상태는 중요한 건강 문제여야 하고 국민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돼. 그래서 우리 집단 검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하는 거. 예, 혈압. 그리고 당뇨. 예, 또 결핵까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 같은 거 집단 검진 아닙니다. 우리 암 집단 검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태까지 암검진, 직장검진 받아본 적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소변검사 받았고, 혈압 측정했고, 또 엑스레이 찍었고, 이런 것들 우리 집단검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게 있고, 집단검진의 목적 같은 건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부터는 신뢰도, 타당도, 예측도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 당연히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동영상 찍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들어갑시다. 신뢰도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타당도를 두개좀 구분할까 합니다. 신뢰도는 그러니까 타당도는 일단 정확성을 얘기해요. 정확하냐 아니냐 정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신뢰도는 일관성이 있느냐 항상 같은 모습이냐 이걸 보여주는 게 신뢰도예요. 그래서 관역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요거죠. 화살 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